Nice Game TV.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매치업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은 당국 김은중이고 네. 오늘 해설에는 인드라 박성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해설인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매치업은 별다른 룰 없이 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짱새 라이벌을 또 모셨습니다. 바로 제작 1팀에 제가 좀 숨겨왔던 비장의 그렇죠. 카드를 드디어 나올 때 왔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약간 보석 같은 존재죠. 아, 그렇죠. 아직까지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왜냐하면 직원 중에 짱새를 꺼냈을 때 짱새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못 꺼냈던 건데 그 중에 그나마 바트가 좀 있었는데 네. 실버와 엄연한 또 브론즈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트가 이미 3점 5점 먹던 실버 5티어 구간에서 당당하게 20점씩 먹는 실버 3티어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짱새 라이벌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내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과 함께 짱새 라이벌을 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근데 직원 뽑을 때 이력서에 보면 롤 그 티어도 적는데 거기에 이제 브론즈인 사람을 또 추려가지고 저희가 뽑은 거죠.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아닌가? 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네. 오늘 매치업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오늘 출전하게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뿅. 뿅. 자, 오늘의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론즈 3팀 확인해보도록 하죠. 피그베어, 몰래맹긴거, 낙개몰리언, 그리고 카피디, 낙개짱새가 브론즈 3팀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야,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몰래맹긴거와 카피디가 3명을 업고 가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멤버가 괜찮아요. 왜냐, 몰래맹긴거 잘해요. 그러니까 몰래맹긴거가 뭐 저랑 이제 라인은 보통 만나면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이 선수가 여기에 있을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굉장히 잘해요. 네. 제가 보기엔 골드 2에서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네. 카피디는 더 내려갈 거고요. 아마도 카피디 형이 또 특히나 카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내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선수가. 아, 그렇죠. 브론즈 짱새와 같이 게임을 했을 때 거의 바닥을 기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번 경기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짱새와 카피디가 같은 어떤 제작 1팀에서 네. 상극이거든요. 상극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자석을 따지면 M극 과 N극이거든요. 그렇죠. 만날 수가 없는 존재. 만나면 항상 불꽃 지치는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팀의 어떤 시너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브론즈 1팀입니다. 콜로콜로 브이 그리고 눈범이 바트 운영이 그리고 바로 맛없는 반찬입니다. 야, 아이디부터 닉네임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네네네. 아이디부터가 일단 브론즈의 냄새가 풍겨 오면서 잘하는 라인이 뭐냐 아까 네. 바텀 라인이요. 아, 거기서 그냥 게임 끝났어요. 사실 브론즈 쪽에서는 바텀이 재미없어서 잘한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건 이게 오며 가며 제작 그 1팀 쪽 멤버들한테 게임하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짱새가 맛없는 반찬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티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맛없는 반찬이 더 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스 게임 TV에 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텃세를 좀 부리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매치업에서 그게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라인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픽벤을 자기 멋대로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픽벤 한번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야, 정말 신기한 건 서로 간에 그 주캐릭터 저격밴을 할 법도 한데 무슨 챔스 밴하는 느낌으로 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챔프들을 밴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보시면 네. 그 브론즈 3팀 같은 경우는 운영의 유이와 바트를 저격하는 그렇죠. 운영의 유이가 리신과 아린을 잘하고 또 피즈는 바트를 저격하는 정말 신기한 게 운영의 유이랑 바트를 저격했는데 최근에 핫한 챔프를 저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브론즈 1팀에서는 제드 네. 코르키 저거는 송창수 네. 낙겜 온리원을 저격했고요. 낙겜 온리원이 딱 그렇게 저격 카드를 많이 쓸 만큼 그렇게 소비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카드를 낙겜 온리원에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피그베어의 주챔프 중 하나인 볼리베어 다 먹어치우는 아 볼리베어 빼면은 피그베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보통 그랬을 때 했던 챔프들이 세주아니 아이씨 그런 챔프들이 해주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부르는 블루팀에 먼저 선픽. 낙기머리 좀 고민하죠? 제드. 제드에 요즘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르키와. 네. 그것을 다 밴을 당했기 때문에 쉔 나옵니다. 낙기몰리온 또 주챔 중에 하나입니다. 쉔. 아 실제로 제가 쉔 낙기몰리온의 쉔과 라인을 두 번으로 써봤는데 만만한 실력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제가 룬 특성 없이 굉장히 고전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봤을 때 낙기몰리온 쉔 이번 경기에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챔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 팀의 어떤 에이스라고 보면은 역시 몰래맨 근거. 네. 그리고 이쪽의 에이스는 운영의 위 정도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오. 역시 콜록콜록은 역시 레오나. 범이가 또 헤카림 정글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어? 티모? 티모? 이거 상대 아까 도발하나요? 티모? 티모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딱 우리가 그 어떤 포지션을 봤을 때 운영의 유이가 정글을 갔을 때 가장 그림이 예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바트 미드 콜록콜록 서포트 맛없는 반찬은 본 바텀 유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딜? 이렇게 되면 눈범이가 탑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보겠습니다. 네. 비그베어는 세주안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낮게 짱세를 모르겠어요. 어디 갈지. 이서 선수가 워낙 올라운드라서 짱세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짱세가 어디를 가게 되면 카피 대형이 어디 갈지는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전혀 다른 데 갈 거거든요. 그렇죠. 둘이 정말 상극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은 안 갑니다. 같은 라인 갈 근데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근데 왜냐 미드라이너가 네. 하지만 짱세 미드 보내나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 많았는데 짱세를 미드 보내나요? 몰맹이 요새 베인 원딜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맹 베인 원딜에 짱세 서폿이 나오고 거기에 카피 대형 마이 정글 이 정도 섞어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정글을 일단 세주안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카피 미드도 생각해봄직하죠. 그렇죠. 뭐 아리도 아리 벤당했지만 벤당했고 네. 아, 뭐라... 카피 대형 미드 짱세 서폿인 것 같죠? 네. 아마 이것은 어떤 권력에 좀 무릎을 꿇었다. 카피디가 지금 음성 채팅으로 쌍욕과 함께 그럴 수 있는 게 서포트 와드나 뽑아라 이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짱세 같은 경우에는 반찬 먹을 때 콩나물 먹을 때도 욕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선 욕 먹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은 바트의 레오 네넥터. 아 이렇게 되면 내 포지션 자체가 결정이 났죠. 그렇죠. 눈범이의 정글이 가게 되고 그냥 골은 그대로 챔프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왑 없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운영의 유이가 미드를 서는데 문제는 아리를 맨날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챔프를 다 잘하지만 미드 아리를 못한다는 거. 아리를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챔프 생각으로 오 몰래맨 근거 미드 카사딘 쳐. 상대방의 에이스가 미드를 가기 때문에 내가 미드를 맞춰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몰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원딜 하게 되면 베인을 하거든요. 케이틀린을 픽했다는 거 이거 카피디 선수 카피디죠 이거는. 오 카피디 형이 짱세랑 라인을 씁니다. 같은 바텀 라인 갔어요. 어쨌든 상대는 맛없는 맛이야. 브론즈 1이에요. 네. 브론즈 1인데 본인은 골드란 말이에요. 이거 바텀 싸움 치면은 네. 제가 보기엔 사표 내고 회사 나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면 최소한 짱세랑 계급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운영의 유이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뭐 상대방의 정글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기 때문에 도주기가 없는 카시오페아 되긴 되는데 오리아나 좋죠. 오리아나 잘하죠. 무난합니다. 네 무난한 챔피언. 자 픽이 될 가능성이 꽤 높죠. 다이애나 괜찮죠? 다이애나? 이야 고르는 수준이 벌써 뭐 윤영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챔프 폭에 대한 자신감이 예, 뭘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블라디미르 괜찮죠? 또 블라디 좀 해요. 아 그렇죠 블라디 잘해요. 갑니다. 블라디 갑니다. 미드 블라디예요. 제가 이제 가끔 왔다 갔다 에어컨 바람 쐴 때 윤영이 뒷자리에 가서 슥 보면 항상 블라디가 웅덩이로 상대를 캐리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블라디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정글보다. 오늘 이번 경기 뭐 아까 사무실 분위기 살짝 들어봤는데 우리 재미 필요 없다. 깔끔하게 2대0으로 이기고 오늘 퇴근하겠다. 이런 의지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의지는 누구나 와 있었어요. 네, 있었나요? 근데 꼭 첫 경기 이긴 팀이 약간 이 두 번째 경기 때 여유를 부리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망한 팀 많죠. 오늘 또 내기도 있잖아요. 뭐죠? 진 팀이 이긴 그 상대 라이너 상대 라이너의 점심을 상대 라이너가 원하는 곳에서 사오는 사온다고요? 만원 이하로 사온다고요? 네.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그 반경 범위, 최대 범위, 그 범위를 넘어지 않는 선에서 만 원 이하로 점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만 원 이하는 분명히 이거 피그베어 때문에 네. 제한을 두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인 게 뭐 운영위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 또 빕스 갔다 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성 가격까지 또 만 원에 딱 이렇게 네. 상한선을 걸어놨죠. 아, 이건 제가 한번 제가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낮게 짱새. 짱새였는데 어울리지 않게 바이를 또 바이자르반 아니 무슨 일부러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건가요 색깔을 야 무슨 신드라까지예요 못하는 게 없어 이런 걸 보고 민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겼어 또 아 말도 안 돼 데스가 더 많은데 이기고 막 오 뭐 특이합니다 바이를 또 요즘에 꿀을 빨려고 또 그래도 나름 템트리가 11데스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잘 속이 정말 그러니까 열심히 한 노력은 보여요 탱커로서 신성이자가 고정으로 가네요 밀고 있는 메타다 이야 밀고 있는 메타네 네, 룬 세팅은 서포, 돔, 방어, 마방 굉장히 체계적인 룬이죠 저희 회사에서 짱새한테 막 왜 너 체력템 안 가냐 막 이럴 때 혼자 계속 오라클이랑 와드 샀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네. 돈템 안 가거든요 그게 메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왕룬에다가 여기 노란룬에도 돈룬이에요 얘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돈템은 안 가는데 돈룬으로 도배를 해요. 와, 오히려 이걸로 역으로 이용하는. 자, 이 선수 봐야죠. 한번 확인을 해봐. 맞았는 만찬. 이 선수의 실력으로 가능할 수가 아칼리모스트 일단 브론즈 1단계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6승. 브론즈 하단에 지금 그러니까 매치가 된 거예요.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게임 안에서 이 정도 올라온 거지 실제 실력 자체는 브론즈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서포트를 주로 하네요. 네. 서포트를 좋아하고 서포트 정글 정도 미드 한번 건드렸다가 지금 완전 근데 대체 아이템 연운? 특패 연운을 하는 경우에는 뭐죠? 이건 짱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짱새한테 이따 게임 끝나고 물어봐야겠네요. 네, 짱새는 이해할 수 있는 건 템트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 칼바람이구나. 아, 칼바람이야. 너무 무시했네. 그렇죠. 브론즈를 너무 무시했어. 그리고 브론즈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아이, 그럼. 갓 티어 1은 브론즈 그 티어가 아니에요. 원딜 4% 흠룬.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은 잡혀있네요. 네, 룸페이지도 무려 5개나 있어요. 무려 5개나 있어요. 사실 룸페이지의 개수는 실력과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룸페이지 몇 개 있어요? 20개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룸페이지. 거의 다. 그 20개 다 사용한다고요? 웬만하면 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 있는 게 아닌가. 네네네. 짱새 같은 경우에는 그 20개를 20게임 하면 돌리거든요, 무조건. 그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대로 돌리는데 그래서 실력이 안 느는 거거든요. 모스트에 다이애나도 있고 블라디도 있네요. 네, 블라디 잘해요. 평점도 뭐. 평점이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공격적이네. 네, 그럼요. 데스가 좀 많아가지고. 네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콜로콜로 뭐 워낙 잘하고 원래 이거 카피디크 한번 볼까요? 그냥 보기 싫은데 별로. 루니 그냥 예의상 보죠. 성장마저 네. 성장마저네요. 네, 일반적인 원딜 홍철이 성장마방.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PD진들이 지금 다 선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보고 다 하라 그랬는데 배피디가 앉아 있는데요. 네, 배피디가 앉아 있다고 자기 귀여운 척이지. 특히나 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살랑살랑거리고. 그러니까 오늘 그거 추석맞이 가족 오락가락 한다고 낮게 오락간. PD진 항상 카메라 옆 혹은 뒤에 서 있다가 카메라 앞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신경 많이 썼어요. 어디 미용실 갔다 온 거예요? 저기 홍대 쪽. 홍대 쪽 갔다 온 게 저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까 저 같은 편이었잖아요. 엎혔잖아요 한번. 여자는 여자예요. 막 되게 부들부들 떨더라고. 부들부들 떨더라고. 나 무겁. 내가 이렇게 무거운. 제가 무겁진 않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또 여자라고 다리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미안했어요 되게. 다솔이도 이제 좀 연약하잖아요. 몸 자체가 좀 이렇게 말랐고. 말랐어. 배짝 말랐고 우리 저희 회사에 이제 화진 누나가 있어갖고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거지. 그렇죠. 되게 마른 축이에요. 엄청 다솔이도. 말랐어요. 자 경기 들어갑니다. 아 정말 진짜 그 라이엇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다 보니까 수영장 파티 네, 스킨 자체가 야, 수영장 파티 깔아두는 게 있어요. TPA 누누 많습니다. 자 일단은 라인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쓸데없이 이렇게 스킨들은 많아. 보통 이제 쓸데없이 스킨 많다 뭐 스킨만 있고 실력이 없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환석이가 또 스킨 안 썼어요. 아 실력이 없는데 스킨도 안 쓰니까 그런 게 또 맞아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얘기 못하겠네요. 그렇죠. 가겠습니다. 더 빠르게 이거 퍼블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기 와드박으로 오는 상대의 챔프를 잡아내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데 짱새 보시면 아이템 보세요. 물약 하나 안 샀어요. 와드만
저게 지금 당장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게임 끝날 때 아이템 보시면 압니다. 똑같이 열어요. 저게 위치 보세요. 와, 와드 위치, 와드 박는 위치 달라요. 짱새 죽으러 가죠. 예, 네, 죽으러 가죠. 자, 퍼블 나왔죠. 자, 과연 바로 밑으로 가요. 야, 센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롤 유저라면 99%는 바로 밑으로 네 전멸 타잖아요. 짱새가 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삼거리 탈법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칭찬하는 게 좀 웃기. 원래 손해 본 거거든요. 그렇죠. 웃기긴 하네. 근데 저게 잘했어요. 짱새 입장에서 대단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왜냐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저 레오나도 있고 레넥턴도 있기 때문에 네. 저 만약 레오나가 맘 먹고 전멸 하고 스턴 걸었으면 뭐 바로 따라 내려올 실력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 근데 한 두 명만 내려갖고 어중간하게 전멸 빠지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콜로콜록은 네. 제가 보기에 저 콜로콜록의 레오나는 제가 실버급은 아니에요. 미니언들이 레오나만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골드 5 갈 수 있다. 골드 5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플랫급은 되는 것 같아요. 레오나만. 네. 레오나만 라인전이나 플레이 보면은 아 진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 그게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저희 라이너들이 좀 플레이가 만만한 곳은 아닌데. 그래요? 네. 아 근데 진짜 레오나 하나는 잘해요. 어. 가끔 뭐 뻘궁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뻘궁한테서 빨궁 관계는 가끔 거지? 그런 빨궁이 있긴 한데 빨궁이 없으면 진짜 플랫급이에요. 빨궁만 없으면 자꾸 빨궁 얘기가 나가지고 빨궁하면 또 뺏도고 갑니다. 네. 저거 미드 아 미드 네. 싸움이 저, 이거 에이스 결정전이거든요. 탑도 뭐 바트랑 창수랑. 또 선의 라이벌 예전에 이 바트랑 네. 그거 아세요? 어떤 게 있었죠? 저 바트랑 네. 창수랑 옛날에 매치마다 싸워서 둘이 진짜 얼굴 붉힌 적 있어요. 한두 번 있어야지 그런 일이 창수가 아, 근데 조금 심하게 그때 매치어서랑 최초로 그래가지고 둘이 그 라인 섰다는 게 물론 바로 사과하고 풀어지긴 했는데 저 둘이 같은 라인이라는 게 좀 재밌네요. 근데 어쨌거나 창수가 한수 위긴 해요. 왜냐면 바트가 이제 미드라인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포지션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레넥턴 잘해요. 레넥턴 잘해요. 레넥턴은 잘해요. 오! 들교 잘했죠. 이래 먼저 찍고 건 거거든요. 이야 들교 좋아요. 이게 이제 송창수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지금 세주안이 올라오는데 이거 헤카림이 역경 오면 다 죽어요. 블루 저 물량 먹고 레넥톤은 살아가는데 다 죽습니다. 탑 볼까요? 세주안이 긁었는데 아 왜 글로 긁나요? 잡혔죠. 아 세주안이 잘 뺐는데 점화가 없는데 와 전멸 전멸한다. 전멸한 후에 서핑보드로 그냥 툭. 그렇죠. 이야 바트 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세조하니가 약간 뭐 사펐다 뭐 헤카림의 호응이 좋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바트가 이래 먼저 찍고 들교를 잘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은 금장을 무시할만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셰니 지금 사실은 도란 실드도 아니고 청가보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약의 어떤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이렇게 되면은 탑은 사실상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대화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방금 레넥톤이 먹은 킬이 무슨 킬이었냐면 정글 킬이었거든요. 레넥톤 서핑보드에 레드블루 업그레이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맛없는 반찬 CS로 먹는 게 네. 부름답지 않게 잘 먹네요. 그렇죠. 아, 딱 보면은 배치 그 게임수나 이런 거 보면 딱 견적이 나오는데 브론즈급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운영의 유희도 블라디미르의 특징을 살려서 계속 라인 밀면서 압박 주고 있습니다. CS 네. 9개 남아서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굳이 다 따져보면 바텀은 지금 카피디 쪽이 앞서거든요. 블루 쪽 미드는 박빙이고 그렇죠. 탑은 송창수가 원래 이겨야 되니까 게임 밸런스 자체는 분명히 블루팀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퍼플이 지금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은 생각보다 카사딘이 좀 못 버티고 있죠. 블라디미르로 네. 그리고 피그베어가 미드를 계속해서 찔러주려고 해도 사실은 블라디미르 피웅덩이가 한번 있기 때문에 떴어요. 자 이쪽도 봐야 되고 아니 이건 뭐 그냥 빠졌어요. 자 점멸 마지막 틱 안 들어갔네요. 안 들어갔어요. 살았어요. 네. 왜냐면 카사딘도 맞점을 썼어요. 살기 위해서. 아 그리고 아까 이거 들어갑니다. 네. 예. 돌리고 탈진.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마무리 되죠. 레드 한 발! 레드 붙었어요. 이야! 전멸로! 오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팀 봤을 때 네. 이거 블루팀이 이거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특히나 그 퍼플팀의 운영의 유희 라인에 상대 에이스가 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묶어두면 블루팀이 무난히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돌아서 가요 눈범이 한 번 더! 뭐 약간 오버긴 하지만 나쁘지 않죠. 어차피 네. 뭐 눈범이 집에 가면 되는데 한 대 때려놓으면 들교 안에서 또 만원 만찬이 좋기 때문에
압도당해요. 압도당해요. 지금 미네온 끼고 도발 잘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레넥톤이 훨씬 더 앞서고요. 그리고 레넥톤 6렙이 됐을 때 레넥톤은 어쨌든 라인전에서 쓸데 있는 그런 오 좋았어요 방금. 야 저 세주하니가 자 이거 역갱. 근데 지금 세주하니 오히려 피그백은 위험했죠. 왜냐면 딜러인 카피디가 체력이 없어 뒤로 빠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둘 가지는 딜이 없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맛없는 만찬 선수가 타워에 한 대 맞을 각오로 앞으로 무빙샷 한 번 더 했으면은 잡았거든요. 어 그렇으면 잡았어요. 네,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브론즈에 있는 이유가 약간 나오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놀라운데요? 탑이 압도를 한다는 게 물론 근데 송창준은 지금 막 피그백 욕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대1로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700가 또 나왔고 아마 저거는 뭐 둘 다 태양불꽃망토를 생각하고 있겠죠. 네. 어쨌든 6렙이 되면 레넥톤은 6렙 궁으로 라인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건데 쉐네의 궁극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라인전 단계보다는 사실 팀원들 도와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정치 잘해야 돼요 피그베어. 이 타이밍에 송창수한테 만약에 정치 당하면 이 게임 피그베어 때문에 지게 되는 거거든요. 정치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스카이프로 피그베어 욕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라인전 CS 차이가 두 배예요. 몰래맹근과 사실 잘해요. 윤영이보다 높거든요. 탑을 많이 가서 그렇지 근데 미드를 완전 압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몰래맹근거 같은 경우에는 주포지션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점수도 어째가 정해져 있잖아요? 타임 좋았어. 이거는 빠져나갔죠. 찍혔죠. 네. 그럼 찍혔지 말았어요. 이제부터는 미드를 잡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앙팀 네. 라이너들이 이게 뭐 카사딘과 블라디 상성 이런 걸 떠나서 아무래도 운영의 유인은 그 주캐 중에 하나가 블라디미인데 몰래맹근 사실 카사딘 주캐에 속해 있진 않아요. 뭐 물론 챔폭이 넓은 선수긴 하지만 그렇죠. CS 배분도 되게 잘해요. 타워까지 바텀이 CS에 의외로 밀리지 않는 거고 카사딘 만화 없거든요. 조심해야죠. 어쨌든 이쪽은